제가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신축 사립주인데 네 번째 방문입니다. 손님 없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공사 중이었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입주 청소한다고 사진을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동영상까지 찍을 배터리가 안 돼서 오늘 네 번째 방문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일단 방을 불을 여기는 아직 공사중이라 잘 아래층을 보는 게 낫겠네요. 신축 사립주라서 아직 공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공실이 많고 자 불을 켜면 네 여기가 일단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원룸 화장실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빌트인 다 돼 있고 요 집을 제가 온 이유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빌트인이 되게 많아요. 빌트인이 되게 많아서 흔치 않은 또 원룸입니다. 여기 신발장도 이렇게 보면 이쪽 뭐 수납장 해도 되고 신발장 해도 되고 이쪽에 그리고 신발장 이렇게 있고 세탁기 인덕션 뭐 에어컨 다 있고 여기에 이제 아래도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아래도 보면 다 양쪽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매트리스 보통 깔고 여기서 주무셔도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이쪽에도 또 옷장처럼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도 수납장이 돼 있고 되게 빌트인이 잘 돼 있어요. 좀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한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여기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지금 천에 45예요 신축 사립주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는 신림역에서 네이버 도보로 850m 정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걸으면 한 10분 정도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호수고 일반 원룸 방 불을 끄고 일반 원룸은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서 여기도 보면 구조만 다르고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빌트인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 여기 침대 볼 수 있는 아래도 있고 여기 옷장 또 있고 사실 방마다 구조가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이런 신축은 빨리 입주하는 분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리고 3호도 보겠습니다. 3호 라인 3호도 보면 화장실 있고 이렇게 약간 요것도 원룸인데 되게 빌트인 되어 있는 거 보면 오피스텔 느낌은 나죠? 뭐 어쨌든 원룸이긴 하지만 여기 요게 천에 40이면 아주 뭐 아주 좋은 거지만 신축이 다 요즘에 요것보다 작은 방들이 천에 50 이렇기 때문에 요게 천에 45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이 집을 오는 이제 길이 역에서 이 집으로 오는 길에 막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골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좀 밤에 어두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치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다 사람 삽니다. 뭐 역 근처 큰 길가 이러면은 비싸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호수가 좀 마음에 드네요. 이 호수가 좀 마음에 들고